조선에는 어디를 가나 무궁화가 있다.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꽃이 무궁화거든요. 삼천리 강산을 아름답게 수놓는 민족의 꽃. 홍천으로 활짝 핀 무궁화를 만나러 가봅니다. 무궁화가 개화하기 시작하는 7월. 요즘 꽃 보러 가기 딱 좋은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무궁화를 소재로 한 테마원뿐만 아니라 천여종 이상의 식물들이 함께 식재되어 있는 16가지의 주재원도 함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방문해 주시면 다채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정식으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무궁화 테마 수목원. 여기도 무궁화, 저기도 무궁화. 눈길 닿는 곳마다 무궁화가 지천인데요. 근데 잠깐, 이거 다 무궁화 맞아요? 모양이 너무 제각각인데? 사실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6종한 무궁화는 150여 종 있어요. 이름처럼 무궁무진한 무궁화의 품종, 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무궁화가 색상이 다양해서 이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무궁화, 분홍색 무궁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가운데 붉은 색깔 무늬 보이시죠? 요건 단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단심이 있고 꽃잎이 분홍색 혹은 적색이다 하면 홍단심계 또는 적단심계 이렇게 부르고요. 꽃잎색이 청색이다 하면 뭘까요? 아, 청색이 있어요? 네, 청색의 그 무궁화 꽃도 있어요. 청단심계 맞아요. 단심이 있고 꽃잎이 흰색이면 백단심계, 단심이 아예 없고 새하얀 무궁화는 배달계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꽃잎 테두리에 물이 든 것처럼 분홍색 무늬가 있으면 아사달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특징만 알아도 무궁화 품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디 보자. 그러면 이건... 응? 뭐야 이거? 무궁화 맞아요? 누가 다른 거 잘못 집어놨나 봐. 무궁화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요걸 작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무궁화 맞고요. 무궁화도 혹꽃 말고 이렇게 겹꽃도 함께 있습니다. 되게 매력이 넘치는 꽃이네요. 네, 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또 무궁화를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름이 무르익는 7월부터 첫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무궁화. 무궁화를 보러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홍천 무궁화 수목원에서는 야간 산책로를 운영하고 해마다 나라꽃 무궁화 홍천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에 무궁화 축제를 진행합니다. 34회 나라꽃 무궁화 홍천 축제는요, 용문 홍천 철도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의미로 무궁화 꽃이 홍천역에 피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체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부스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네? 무! 이거 왜 해요? 갑자기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잖아. 무! 무궁화 꽃은 궁! 궁! 국민들에게 화! 화이팅을 주는 꽃입니다. 우리 파리올림픽 선수단들 화이팅! 맞아요? 힘을 주는 꽃 맞아요. 홍천 무궁화가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뭐야? 홍천에 대통령상을 받은 무궁화 나무가 있거든요. 홍천 무궁화가 상까지 받았다고요? 그럼 안 가볼 수가 없죠. 어딨나요? 대통령상 받은 무궁화가 있다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아, 이리 따라오세요. 있어요? 예. 대통령상 이거. 아, 이거예요? 이게 대통령상. 이제 꽃이 없는데요? 야, 열흘 있으면 꽃이 이제 활짝 핍니다. 요거는 산림청장상.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에 장관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 홍천만 있는 것 같은데 열리지 아직. 아직까지 각 도에서 한 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대 엉켜 하나의 나무로 자라는 신비한 열리지. 그러고 보니 한쪽은 홍단심계 나무고 다른 한쪽은 백단심계 나무네요. 신기하다. 제가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년 동안 일하면서 연구해서 만들고. 무궁화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무궁화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의 고장답게 홍천군에서는 양묘장을 갖춰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보존 관리하면서 관내 학교나 관공서에 묘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가꾼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는 그냥 내가 나와서 해요, 스스로.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어요. 그 꽃이 너무 이뻐서 그런다니까. 이 나라꽃이 엄청 이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궁화 전문가 김문식 어르신의 사랑과 정성으로 올해에도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 홍천 무궁화. 비료도 천연 부엽토를 직접 만들어서 주고요. 진딧물 방제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천은 왜 무궁화의 고장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 홍천이 왜 무궁화로 유명한지 잘 알고 계신다고 들어서. 아, 잘 아신다고요? 혹시 어디세요? 저희 가도 돼요? 네? 홍천 모곡리요? 그렇게 찾아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실례합니다. 아버님! 왜 유명한지 좀 아세요? 여기 사람들은 다 홍천이 왜 무궁화의 고장인지 다 알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인데. 남궁옥 선생님이 홍천 분이세요? 여기가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그 사람도 고향이 여기죠. 그러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홍천의 자랑이다. 그래서 무궁화의 고장이다. 바로 이곳이 1919년 한서 남궁옥 선생이 낙학에 무곡학교를 세우고 무궁화 보급운동을 전개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남궁옥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사학,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쳤던 그런 장소고, 여기에서 남궁옥 선생님이 무궁화 노래를 작사를 하시고 또 무궁화 묘목을 길러서 전국으로 30만 줄을 보냈던 역사의 현장이죠. 모곡 예배당과 모곡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한서 남궁옥 기념관이 세워져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나란 일을 수행하는 목민관이자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을 편찬한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무궁화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무궁화의 정신으로 세계와 맞서는, 세계 열광과 맞서는 운동을 주창하신 분.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로 살으셨던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세요. 오늘 핀 꽃이 오늘 저녁에 떨어지고 내일 새벽에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생명력이 강할 뿐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번성하는 꽃이고, 근데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이어왔다는 거죠. 자주와 그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 아래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거죠. 그 뜻을 기리고자 새하얀 배달개 무궁화 중 한 품종은 남궁옥 선생의 호를 따서 한서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탄압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삼천리 팔도강산의 나라꽃. 금수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무궁화 화원에서 꽃 필요하는 배달의 어린 덕무 노래 부른다. 떠상에 불어올 건 무엇이냐. 이제는 전 국민의 가슴에 새겨진 무궁화 정신. 정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궁화가 왜 나라꽃인지 또 무궁화의 정신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 중에 하나로서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과 정성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홍천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날수록 우리의 자부심도 함께 피어납니다. 아름답고 힘찬 꽃 무궁화처럼 올여름 국민들의 삶도 활짝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